성 여러분, 이번에는 이 호기심 천국 통나무 간판을 이 작은 종이컵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판의 무게를 재보기로 한다. 통나무로 특수 제작한 호기심 간판의 무게는 약 19kg. 일단 종이컵 한 개를 간판 밑에 살짝 놓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역시 여지없이 종이컵은 망가지고, 이번엔 힘의 분산의 원리를 이용하여 종이컵 4개로 간판의 각 모퉁이를 받쳐보기로 한다. 자, 하나, 둘, 셋! 와. 하나! 성공! 이번엔 그보다 더 무거운 물체를 가지고 실험해보자. 바로 사무실용 대형 테이블. 먼저 테이블의 무게를 재보았다. 여러 명이 함께 옮겨야 했던 이 테이블의 무게는 아까 통나무 간판의 2배, 약 43kg이다. 4.5g의 종이컵 4개로 과연 이것을 받칠 수 있을까? 자, 과연 네, 호기심 천국 통나무 간판은 들렸지만 네, 이 테이블이 들린다 그러면 8호 강복 이후에 가장 기쁜 날이 아닌가? 됐어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뛰세요! 뛰세요! 네, 성공! 종이컵 4개로 43kg의 대형 탁자를 무리없이 받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오늘 실험의 결정판 사상 최유의 스펙터클 어드벤처! 자, 여기 계신 이 작은 컵 4개로 저 뒤에 있는 수업자 2.5톤, 자그마치 2,500kg입니다. 자, 이 컵 4개 위에 저 수압차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분산을 이용한 본격 실험. 2.5톤의 12인승 수압차를 4개 바퀴 밑에 유리컵을 넣어 받쳐본다. 물론 이 유리컵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대중 쉬운 평범한 제품이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고의 카센터 컴플스 카센터를 섭외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차, 인턴! 우선 승합차를 선반 위에 올리고 유압식 리프트기를 이용해서 차체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바퀴의 중심선에 맞춰 그 밑에 유리컵 4개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저 작은 유리잔 4개로 2,500kg의 승합차를 들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실험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정말 긴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잠시 또 눈을 떼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준비됐죠? 예. 네,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차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천천히 내려오는 리프트. 바로 이 부분이 분리되면 성공하는 것이다. 다들 긴장되는 순간이다. 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4개만으로 무려 2.5톤의 승합차를 받치는 광경을 보며 모든 이들이 놀라워하는 순간이었다. 이 놀라운 모습은